여기 일요일 날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 오지 않고 감독님이랑 배우분들이랑 같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배우님들 같이 왔으니까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한번 많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오시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와, 뭐야, 뭐야, 이쁘다. 예뻐요. 보세요. 네,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무리인 일요일에 또 저희 영화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희 영화는 참 이제 보시고 난 후에 참 할 이야기가 많을 영화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이런 영화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좋은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무대 인사라는 것이 감사를 표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해왔던 그 댓글 다는 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와, 오늘 영화 보시고 이렇게 저희 영화랑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아이디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찾아가서 댓글을 좀 달아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포스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콘크리트 도피어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위에 입소문과 리뷰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무대 인사 끝나면 다시 영화로 돌아가셔서 이런저런 얘기, 또 어느 시점에서 누가 이해가 됐는지 그런 것도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노숙자 1위를 대표한 박도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영화 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